때는 좋았죠. 아, 진짜 지금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차를 계속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타야죠. 왜냐면은 다른 차를 지금 살 여력도 안 되고,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수리비를 낼 여력도 지금 현재 힘든 상태고, 이 차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만 더 기도한다면서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벤트를 했었던 재벌과 닥터차의 콜라보,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고 차량 수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진짜 차량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을 정말 엄청난 사연들이 왔어요. 정말 제 마음을 울리고 저를 정말 감동시키고, 아 나랑 처지가 너무 비슷하다, 이런 분이 드디어 한 분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딱 1분만 이라고 했더니 무슨 60초 고쳐주냐, 진짜 숫자로 써본 거죠. 딱 한 분만 이제 저렇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는데, 아 오늘 또 나오시는 사연자가 이 차를 또 못 고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진짜 그 어떤 것도 신경을 쓸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사는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돈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차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왜 차를 못 고치고 계신지 이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또 이 당첨된 분을 모셔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이 메입니다. 그리고 이분 차 어떻게 변할지 벌써 너무 궁금한데요. 자, 오늘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거의 슈퍼스타 K급의 경쟁률을 뚫고. 네. 아 장난입니다. 어떻게 당첨된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 당첨됐을 때 네. 연락받고서는 좀 이게 사기인가? 아 사기인가? 네, 뭐, 보이스피싱인가? 네, 보이스피싱인가? 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네. 네. 그때 커뮤니티를 봤어요. 네. 근데 그거 보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바로 내 이름이구나. 네. 아, 그렇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는 경기도 네. 시흥에 살고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1세 가장 구독자입니다. 아, 딸 하나 아들 하나의 가장 네. 벌써 잠깐만 어깨에 저 지금 뭐 추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추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그래서 어깨가 넓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세요? 반도체 쪽에 네. 세정장비 쪽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 혼자서? 제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네. 개인 또...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다가 네. 일단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네 그쵸. 제가 거기에 너무 또 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 저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네. 저도 빚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빛이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 또 다 내보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네. 코로나 터지고 계약됐던 것도 취소가 되고 아, 네. 네. 그리고 일도 갑자기 안 되고 저도 접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네, 네. 일단 버텨보자, 잘 되겠지. 아. 직원들한테는 네. 내가 다음에 잘 되면 네. 그때 다시 해보자. 아. 미안하다. 그쵸. 아, 그 마음 알죠. 아, 보냈죠. 진짜 어쩔 수 없고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차를 못 고칠 정도로 돈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상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월급쟁이는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상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달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달은 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되게 들쭉날쭉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는 수입도 사실 일정하지가 못하고 공장 월세 비용에 관리비 뭐 집 대출 생활비 나가고 생활비 알죠 다 알죠 학원비나 애들 거 나가고 뭐 식비 나가고 하다 보면 네. 사실 여유가 별로 없어요. 숨만 쉬어도 한 5-600씩은 나가는 그러니까 월세 포함해서 사업장까지 네, 네, 다 거의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야 이거 뭐야 뭐 통장 쉼터인가요? 졸음쉼터? 일단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아,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 수리를 못할 정도로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돈이 있다고 해도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아, 쓸 수가 없고요. 네. 일단 요 수리랑 막 이런 거 견적은 한번 받아보셨었죠? 네, 한 번은 받아봤죠. 네, 좀 엄두가 안 나는가요? 거의 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일단은 저희가 망가진 부위를 한번 보고 네. 좀 어디 어디가 좀 지금 현재 망가졌고 좀 수리가 필요한지 한번 봐볼게요. 네네. 제일 심각한 거는 유리인데요. 아 요쪽 부분? 네네. 와 요쪽에 지금 금이 엄청 갔네요. 금이 다 가서 네. 운전석까지 침범을 했어요. 운전석까지요? 네. 아 처음에 깨진 거는 한 7년 전인데 그때는 조금밖에 안 깨졌었거든요. 방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네네. 아, 어느 날 갑자기 와 확 가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거 선 길어지는 거 아시죠? 네네 길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좀 영화에 나온 차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아직 한 발 남았다도 있거든요. 네. 오, 잠깐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총 쏜 거예요? 불빵을 맞아가지고. 아, 저것도 또 점점 커지는 거 아시죠? 방금 이 총 맞은 거랑 네. 여기 기스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견적 얼마나 나왔었어요? 그냥 알아보기엔. BMW 센터에 물어봤는데 186만 원인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아, 너무 가격이 비싸서. 장난 아니구나. 썬팅 다시 해야 되잖아요, 또 돈 네. 들여서. 네네. 네. 그래서 그 돈도 좀 이렇게 쓸 수가 없던 거예요? 원래는 자차로 수리를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네. 자차 부담금에 아 맞아요 썬팅 비용에 아. 제가 부담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네. 돈도 돈백만 원 되거든요. 네네. 그것도 쓰기가 사실 아까운 거죠. 아껴야 돼가지고요? 네, 지금은 아껴야 되는 시기라. 아니 근데 요 180 네. 얼마여도 네. 그래도 아예 못 버는 건 아니니까 좀 모아서라든지 뭐 카드 할부라든지 어떻게든 좀 이 정도는 수리할 수 있었잖아요.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대출도 계속 내고 있고 이자도 내야 되고 평소에 계속 벌어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아 남는 건 없어요? 생활비의 일부는 또 와이프 월급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서. 아, 그 정도예요? 뭐 딱히 다른 데다 쓸 일. 구독자님이 버는 돈은 이미 다 끝나버리고? 그렇죠. 제 통장에는 아. 그냥 잠깐 스쳐가고 네. 애들 뭐 먹는 거라든가 애들 두 명의 돈 엄청 나가죠? 네, 그런 거는 와이프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저축도 거의 못하고 있고요? 저축은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사업 그 영위한다고 아, 저축을 깼어요. 저도 알죠. 그 사업하는데 무슨 저축이 무슨 의미예요. 빨리 좀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내일이 오냐 마냐인데 네, 내일이 오느냐 해가 뜨느냐 이런 건데 밑에 또 범퍼랑 하단부가 나갔네요. 네. 저긴 왜 그래요? 전면 주차하면서 연석이라고 하나요? 아 네. 거기에 계속 긁혀가지고 아 이제 저 정도 고장은 좀 쿨하시네요 이제. 아 저게 뭐 고장 축에도 끼나 이 정도 느낌인데요? 신경 안 쓰고 탔습니다. 네. 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아, 저, 아, 이건 풀어야죠. 눈에 뭐 네. 보여야 고장이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 수리를 맡길 때 한번 어떻게 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심각하거든요. 단차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보면 테슬라인가? 아,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거의 지금 위아래 문이 나뉘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그때 이쪽을 수리를 하면서 네. 구단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단차만 맞춘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새로 조립한 것 같은데요? 뒤에 휀다도 교체하고 문도 교체하고 이쪽을 많이 교체를 했어요. 수리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문도 안 다쳤거든요. 아 지금은 다치는 거예요? 지금은 다쳐요. 힘으로 다쳤어요 그냥? 처음에 그냥 막 닫았어요. 네. 아 그럼 이쪽도 이렇게 많이 들떠있네요 이쪽이. 네 거기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요 차는 이미 문이랑 여기 네. 옆에 철판이 다 비틀어져가지고 네. 얘를 다시 붙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겠는데요? 이 철판 자체가 다 이렇게 비틀어져서 야 이쪽 많이 심각한데요? 옆에 이렇게 막 스치면서 가는 그 액션 영화 있잖아요. 네. 막 고속도로 갖다 팍 스치면서 막 총싸움 빵하고 네. 거의 그 정도 영화 한 편 찍은 것 같아요. 수리를 네. 한 7년 전인가 해가지고 네. 지금은 다시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 진짜요? 네. 아 이쪽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쪽 측면이. 이 차를 그러면 현재 네. 몇 년 정도 타신 거예요? 이 차가 11년 3월인데요. 11년 처음, 3월에 타신 네. 거예요? 아니 그때 나왔던 차인데 네. 2년 4개월 된 중고차를 제가 사왔어요. 아 그럼 거의 13년도에 사신 건가요? 네, 13년도쯤에 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때는 있어요. 빠릿빠릿했죠? 상태 좋고? 그때는 좋았죠. 아 그땐 좋았어요? 네. 근데 거의 지금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패고 막 쉬고 유리 단차 깨고 총 쏘서 한 발 남았다 하고 네? 옆에서 액션용 한 편 찍고 네. 아 세월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 고쳐야지 했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나란데 치고 그렇죠.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아... 저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허리띠는 뭐예요? 아 이거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따라라라. 애들이 몇 살 몇 살이었죠? 큰애는 13살이고요. 네. 작은애는 11살입니다. 진짜 지금 숨도 안 쉬고 벌어야 될 때네요. 그렇죠. 앞으로 돈 나갈 때 더 많잖아요. 네. 야 근데 지금 디스크 진짜 더 세게 걸리면 안 돼요. 일도 못하고. 지금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이게 좀 정상화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네. 손잡이 코팅이 다 벗겨져가지고 아 이 안쪽에요? 네 아. 그래서 애들이 이쪽으로 타길 싫어해요. 거기가 끈적끈적거리면서 손에 뭐가 껌적이 묻어나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차 오래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애들이 이쪽으로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애들이 이제 곧 막 사춘기도 들어가고 할 텐데 네 아 진짜 막 이런 거 애들이 막 타기 싫어하고 할 때 좀 가슴 아프겠네요. 애들 데리고 타고 가다가 네. 한번 차가 퍼진 적이 있었어요. 아 차가 퍼졌어요? 네 차가 퍼져가지고 네. 애들이 그때부터 좀 차 타면 어디 장거리 간다 그러면 아 다 트라우마가 있구나. 네. 아, 네, 좀 무서워하고 차가 퍼지고 나서 한 2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타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애들이 이제 많이 컸거든요. 근데 네. 이 차가 아시다시피 뒷자리가 좁아요. 아 맞아요. 작아요. 네, 작으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타고 운전하고 있으면 무릎으로 계속 시트 치고 이 차를 네. 팔고 중고로라도 살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연식도 너무 오래됐고 키로수도 지금 28만 탔고 또 고칠 때도 많을 것 같고 불안하니까 네. 제가 운행할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28만 탔다고요? 네 28만 키로가 넘었습니다. 네 거의 지금 할아버지 차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차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이 차가 아시다시피 그 불나는 걸로 한번 유명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중고 감가가 확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내놓으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걸로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아 다른 차 사는 건 엄두도 안 나네. 네, 엄두가 안 나죠. 다른 차를 사면 또 취등록세 뭔가 또 다 세금을 내야 되고 차값도 내야 되는데 아. 이걸 팔아서 해소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유지를 하고 어쩔 있다. 수 없이 이쪽에 되게 은괴가 많이 붙여있네요. 은괴들 이 은괴들 다 뭐예요? 돈필하면 팔아서 쓰려고. 아 진짜요? 바란스가 휠이 이게 아 휠이 다 아 롤이 안 맞는구나. 네, 얼라이언먼트가 네 그래서 네. 타이어 갈 때 해준 거거든요 저거 다. 아 이걸 하니까 좀 맞아요 그래도? 맞겠죠? 아, 이 앞 타이어 쪽이 더 심각해요. 이 정말 세월의 흔적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원래 이 색깔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은색이죠. 네 그리고 세차하면 나오겠죠 그래도? 세차하면 나오긴 할 건데 네 세차비도 잘 안 쓰고 아까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요? 네 애들 쓰자 우리 초육 쓰자 초육 초육 소라 하나 갖다 주고 용돈 5,000원 5,000원 안 먹히나요 요즘에? 자동차 차 가면 5,000원인데 아 그래요?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그래도 실내는 그나마 조금 낫네요. 네 실내는 조금 나요. 와 저 선이 와 진짜 좀 위험하겠다 운전하다가 이게 가끔 네. 이 태양의 빛이 반사가 되면 네. 눈에 바로 들어와요. 아 눈에 바로 들어와요? 네 그 아, 거르지 못하고? 네 아 여기 진짜 위험하겠어요. 그래도 요번에 고칠 때 저 진짜 확 다 제대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애들 태우고 다니는데. 네, 그렇긴 해요. 여기 또 운전할 때 큰 문제들이 있다면서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일단 핸들에서 소음이 좀 나고요. 이 뭔 개소리야! 아, 이게 카메라에는 잘 안 들어가네, 소리가. 네,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요. 좌우로 돌릴 때마다. 저 아까 그 은괴 달아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은괴의 효과? 금괴는 아니지만? 핸들이 이게 이 정도로 소음이 나니까. 네. 저도 가끔씩 이게 핸들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근데 다행히 지금은 뭐 운행은 되니까 그냥 타고 있습니다. 운행 중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운행 할 때는 네. 하부에서 이상한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우웅 소리 뭐예요 차 이거? 이거는 에어컨 아 소리가 에어컨 엔진 소리보다 크네요. 네, 에어컨이 좀 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치 매미들이 많은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매미를 찾을 순 없지만 엄청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문 쪽인지 하부인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아. 10년을 넘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쪽도 버튼을 달아놓은 거 보니까 오른쪽도 버튼이 고장났나 봐요. 보조석 시트가 네. 이걸로 안 움직여져요. 아 이유는 모르고요? 한번 퓨즈를 갈아봤는데 네. 또 퓨즈가 나가더라고요. 이걸로 움직여지니까 그냥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분이 계속 이렇게 웃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지금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차를 계속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타야죠. 왜냐면은 다른 차를 지금 살 여력도 안 되고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수리비를 낼 여력도 지금 현재 힘든 상태고 이 차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만 더 기도한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차를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네.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네. 이 차가 경보음이 들리면 모니터에 알람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입차다 보니까 수리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네. 뭐 돈 백만 원을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경고음이 가끔씩 뭐 주유량이 없다고 네. 주유하라고 경고음이 뜨면 그때마다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모르고. 아 얘는 그냥 아 주인님 저 밥 좀 주세요 근데 오씨 오씨 좀 많이 놀래요. 아씨 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쵸? 그렇죠. 네, 왜 딴 건 줄 알았잖아. 그냥 경고음이 안 뜨고 그냥 아. 계기판에 알람만 뜨면 좋겠는데 네. 땡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움찔해요. 무섭고 아. 돈 또 나가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저희가 또 이렇게 당첨이 되셨고 하니까 네. 네, 또 우리 닥터차에서 네. 아, 또 수리를 1분만 60초 고쳐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60초만 고쳐드립니다. 1분 후에 뵙겠습니다. 한 분만 딱 이렇게 제대로 네. 서비스로 싹 무료로 고쳐드릴 테니까 네. 우리 다 수리하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네.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시죠. 자 화이팅 네. 하시죠. 자 감사합니다. 저는 곧 40, 40이니까 크로스 영하게 네. MZ